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전 세계 폐기물 유입으로 몸살을 앓아온 태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일간 더 네이션은 태국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전자제품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발하는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유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자원환경부는 전자제품 폐기물 411종,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떤 종류도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리와 재활용 목적의 중고통신기기, 복사기는 수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